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데디 몽키입니다. 네. 최근에 저희 그 데디 몽키님의 강의를 여러분도 많이 이제 보셨죠? 지금 너무 폭발적인 그런 반응들이 있으셔서 사실 이 조회수는 그 테니스라는 그 유튜브 안에서 콘텐츠가 아직까지 좀 많이 인기가 없다 보니까 다른 콘텐츠들에 비해서 좀 사실 좀 조회수가 좀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제가 뭐 기존에 우리 데디몽키님과 그 강의를 같이 하기 전에 저 혼자 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것들을 분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조회수에 비해 그 좋아요와 그 구독자 그리고 그 댓글이 되게 많이 달아주셔서 지금 우리 그 데디몽키님이 지금 굉장히 요즘 열정을 보이시는 것 같아서 저 또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인터뷰 강의랑 인터뷰랑 그리고 1편 운영과 기술에 대한 강의 그리고 잭나이프 포핸드 몸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최근에 올렸던 키넥틱 체인에 대한 강의까지 지금 현재 이렇게 네 편을 올렸는데요. 글을 올리면서 또 우리 데디몽키님 잠을 못 자더라고요. 맨날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조회수 확인하고 좋아요 확인하고 저한테 제가 진짜 전화가 진짜 하루에 한 몇백 통이 오는 것 같아요. 저한테 와서 뷰가 안 나온다면서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지금 이제는 또 데디몽키님도 뭐 어떻게 이제 유튜브에 사람들이 반응이나 이런 게 돌아간지 아니까 우리 지금 최근에 그 촬영하는 동안에 그 데디몽키님의 그 강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디몽키의 강의를 응원해 주시고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지도자 길로 들어서서 한 6~7년 동안 쌓은 노하우와 뭐 이런 혼 스스로 했던 연구 법에 의한 뭐 이런 레슨인데 뭐 호불호 갈릴 수도 있고 뭐 다른 저와 다른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해석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최대한 이걸 많은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포괄시켜 가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강의에서 뭐 이정 어느 정도의 이 과반수를 넘어서 뭐 한 제가 봤을 때는 80~90%는 전부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강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나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런 저 테니스 전문 용어나 아니면 뭐 다른 그런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보시고 오시면 훨씬 더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뭐 이렇게 응원도 많고 지켜봐 주시는 분도 좀 생기니까 훨씬 더 책임감과 훨씬 더 좀 더 이 강의에 좀 더 몰입하게 되고 아주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 뭐 제가 봐도 지금 최근에 그 올렸던 그 강의들은 어떻게 보면 테니스 전체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만 지금 현재 네 가지를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의 영상은 정말 가장 핵심이에요. 전체 틀. 이제 그 안에서 저희가 앞으로 몽키 테니스나 유튜브에 강의를 하는 부분들이 기술과 운영 정말 또 세부적으로 나눠지죠. 너무 큰 틀. 지금 최근에 올렸던 강의는 정말 큰 틀 안에서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시고 나면 앞으로 우리 그 데디몽키님의 그 강의를 차근차근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이제 아무래도 강의를 하다 보면 그 나름 이제 지금 현재 오프라인 레슨을 하면서 그 회원들의 반응 또한 이렇게 좀 네. 물어보고 또 그분들의 또 조언해 주는 것도 들으셔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오프라인 레슨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분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솔직히 오프라인 회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왜 불만이 많아요? 왜냐면 오프라인 회원님들은 이제 레슨비를 지불하고 네. 배우시는 분들이 왜 유튜브라는 곳에 왜 공짜로 이렇게 무료로 배포를 하는지 우리가 뭐가 되냐 그런 말씀도 뭐 하시죠. 뭐 그냥 웃으면서 근데 웃으시는 말 속에 진심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분한테 제가 얘기를 하,
하죠. 저희 원래 몽키 테니스라는 사이트 자체가 유료 사이트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유료로 옮길 거고 하지만 뭐 너무 중요한 거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니냐 한데 그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하지만 그게 앞으로에 이어질 레슨이나 그 뒤로 갈수록 고급적인 색칩으로 가면 그러니까 더 그렇죠, 중요한 그렇죠, 것도 맞아요. 많고 맞아요. 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부 다 뒤에 이어지는 레슨 고급화 된 레슨 전에 그 뭐 쉬운 뭐 기본기죠. 예, 기본기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런 스탠스와 체중 이동과 스텝과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저희 회원님들한테 이런 게 다 이런 것까지 가려면 그거는 조적지혈이다. 예, 예. 별로 그렇게 너무 아까운 생각 하시지 말고 어차피 뭐 다 그분들은 전부 다 저한테 오시면 처음에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맨날 하는 얘기니까 예, 아까워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분들 지금 오프라인 레슨 회원들도 저도 이제 한 번씩 이제 그런 XI 레슨이라든지 이런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거나 그다음 제가 관리하는 그 서버에 올려서 이제 그 회원들한테 보여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오히려 또 반응이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이걸 티칭이라는 자체가 혼자서 그냥 들었을 때 대부분의 회원들이 보면 다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네. 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걸 또 간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걸 한 번 더 봤을 때 책이라는 것도 보면 한 번 보는 것과 두 번 보는 것, 세 번 보는 것 느낌이 달라지고 영화도 똑같은 영화인데도 한 번 볼 때와 두 번, 세 번, 네 번 볼 때 좀 느낌이 다른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런 회원들이 장점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기존 회원들의 그렇죠. 제가 지금 세 편의 영상을 올렸는데 저한테도 이제 초보자가 있습니다. 뭐 한 3개월, 6개월 된 초보자가 있는데 그 초보자들은 영상이 굉장히 길다고 말합니다. 25분씩 지금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아니 근데 선생님한테 말이 그렇죠. 이게 말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고 하는데 이제 중상급자 그다음에 뭐 지도자들은 같은 말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준에 따라서 그 제가 했던 말인 것 같은데 했던 말이 아닙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한 말이 아니고요. 예, 네, 그래서 더 들어보시면 또 회원들도 그렇죠, 네. 시청자들도 이해하시겠네요. 네, 수준에 따라서 아까 전에 네드몽키님이 말씀하셨듯이 책을 똑같은 책을 여러 번 보면 또 맞아요. 보는 시각이나 내용이나 또 이 디테일한 것까지 느낌, 다 뭐 네, 느끼듯이 거죠? 감정 이런 것까지 느끼죠. 네, 강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봅니다.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조회수를 이렇게 보면서 보고 있어요. 맨날 진짜 5분 만에 한 번씩 본다고 손님들이 뭐라 그러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매번 느낌이 달라요. 제가 찍은 것거라도 맨 강의하는 네, 건데도 네. 그렇죠. 근데 저희 손님들도 늘 계속 보십니다. 앉아서 계속 틀어놓고 네, 계속 보십니다. 이게 볼 때마다 새로운 거를 많이 이렇게 좀 느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동이라는 저는 뭐 예전에 이거를 뭐 십몇 년 전에 골프라는 걸 참 배우면서 저도 돈 내고 배운 거는 진짜 골프밖에 없는데. 그 배울 때 그 저는 맨날 영상 촬영을 했었거든요. 제 뒤에서 모습을. 그런데 그 운동이라는 종목은 무조건 영상 티칭이 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치고 있을 것이야. 내 자세도 저렇게 저 사람처럼 치겠지라는 잘못된 착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근데 본인 모습을 딱 보면은 그죠? 와 내가 정말 이래 쳤어. 막 이래 좀 당황하시기도 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댓글에다가 무료로 보기도 아깝습니다. 원래 몽키 테니스 자체가 지금 구독 신청을 하시거나 몽키 테니스를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너무 상업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 몽키 테니스 2014년부터 오픈을 했었어요. 사이트가 몽키 테니스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유료 사이트죠. 이제 한 편당 그 당시에 뭐 그 포인트를 충전을 하고 그다음 영상을 볼 때마다 차감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뭐 방법들로 회원들이 좀 재밌게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을 지금 다 만들어 놨고요. 몽키 테니스 자체는 원래 그 영상 자체가 그 유료 영상입니다. 유료 영상인데 저희가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는 몽키 테니스를 알리기 위한 그다음 또 그 데디 몽키님이 이제 저랑 같이 하니까 알리기 위한 그렇게 또 어떻게 홍보 영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사실 오프라인 레슨을 하고 계시고
지불을 하시고 레슨을 받으시는데 거기서 뭔가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이론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또 온라인 상에서 근데 사실 그 지도자분들이 못 알려드려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못 그 티칭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저도 사실 오프라인 레슨을 하면 이론적으로 다가가게 되면 그 레슨 회원들이 운동을 뭔가 못한 느낌 오늘 뭐 별로 레슨을 받지 않은 듯한 느낌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프라인 레슨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과 그 다음 이론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정말 잘 믹스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이론적으로 너무 다가가려면 지루하고 그 다음 또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공을 던져줘서 티칭이죠. 공을 던져 티칭을 위선으로 또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뭔가 좀 이론적으로 또 기본 체계가 무너지고 있고 원리를 잘 모르게 되고 이래서 이게 사실 티칭이라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프라인 레슨에서 뭔가 그런 이론적인 부분이 내가 이해를 못했을 때 온라인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게 그런 겁니다. 몽키 테니스가 오프라인 레슨은 오프라인 레슨대로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 온라인 레슨은 온라인에서 뭐 이런 이론적인 부분 디테일함 내가 어떻게 이런 거를 알고 쳐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하는 강의인데 여러분들이 그게 확실히 좀 별개적으로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데디몽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데디몽킨님은 오프라인 레슨에서 중상급자 위주의 그런 시합 다니는 분들 위주로 레슨을 티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셨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는 또 입문자나 초급자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는 원래 몽키 테니스가 유료 사이트라서 뭐 앞으로는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을 물론 올려드리겠지만 정말 팩트 있는 부분 혹은 또 왜냐면 저희 몽키 테니스 사이트 안에서 또 그분들이 또 유료 컨텐츠로 시청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있는 영상을 그대로 유튜브에 올리게 된다면 지금 그 비용을 지불하고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몽키 테니스에 현재 그 회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거의 만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오프라인 회원들도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래서 조금 저희가 유튜브 영상들은 그 지금은 팩트들이나 저희 풀 영상을 지금 다 올린 거고요. 앞으로의 영상들은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마 그 조절되어서 아마 영상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저희가 앞으로 이제 그 몽키 테니스 현재 그 사이트에서 그 뭐 회원들에게 그런 티칭에 대한 레슨들이나 그런 온라인 레슨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몽키 테니스 안에 그런 컨텐츠들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저희가 그런 그 데디몽키님과 맨날 미팅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계획안을 짜서 지금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영상 보셨던 운영 기술이 가장 큰 틀로 아마 나눠질 거고요. 그 안에서의 뭐 그런 스텝 밸런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데디몽키님이 또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강의를 이루어질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몽키 테니스 사이트 안에서는 지금 유튜브에 세 편을 보냈던 그 강의와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금 더 뭐 이게 기술과 운영이 어우러지고 기술적인 부분과 운영적인 부분 그다음에 뭐 스윙 그다음에 스텝 그다음에 밸런스 그다음에 타이밍 그다음에 멘탈적인 이런 크게 보는 다섯 개 분류로 조금 더 뭐 한 가지 더 있네요. 트레이닝까지 합하면 트레이닝. 여섯 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체계적인 그런 이 동영상 강의가 올라갈 거고요. 좀 지금 기존에 지금 제가 세 편 올렸던 유튜브 강의보다 훨씬 더 팩트적인 부분이 들어갈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고 제가 이번에 올렸던 세 편에는 크게는 강의했지만 그 안에서 또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일부러 팩트를 뺐어요.
예,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샷에 대한 이 페인팅도 들어갈 겁니다. 예, 아주 기술적인 부분, 고급 기술인데 뭐 프로들이 쓰는 페인팅 종류가 들어갈 거고요. 예, 뭐 그 다음에 정말 뭐 이게 시합 나가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운영 부분이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갈 것입니다. 2만 5천 가지. 2만, 예. 그 운영 부분까지 합하면은 좀 많죠. 더 많아. 4만 5천 가지. 예, 늘렸어. 늘었다가 줄이다가 늘었다가 줄이다가. 예, 뭐 되니까요. 네, 그렇죠. 예. 하버드 도서관은 문을 닫지 않거든요. 하버드 도서관. 네, 하버드 도서관 문을 닫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네. 방송에 뭔가 닫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각에서 어떻게 무슨 상업적이라고 얘들 상업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 진짜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들 남들 술 마시고 놀 때 그 데디몽키님이랑 저랑은 밤새도록 연구를 했어요, 진짜로. 예, 정말 굉장히 꾸준하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테니스 실력 향상을 위해서 술 마실 때도 연구, 아, 술 마시면서 우리가 이런 대화로 그죠? 어, 진짜로, 예,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 손님들 중에서는 중상급자들은 저가 술 마시는 거 좋아합니다. 아, 왜? 저가 술 취해서 다 풀어본 팩트적인 법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아, 일부러 막 술자리를 예, 예. 아, 막 술을 더 체계해서 예, 거기 그래서 참, 야,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되노? 하고 이래, 그죠? 생체 랭커 중에 김영우라는 선수가 있어요. 아, 예, 그 예. 한번 1위 하셨죠? 예, 아니 2위까지 했는데. 야, 2위까지. 예, 슈퍼급인데 그분은 아, 술만 먹으면 많이 빼갑니다. 그래서 빨대 꽂아가지고 계속 빼는데 아, 워낙 또 친분이 좋으시고 또 우리 데디몽키님을 또 이런 아주 또 신뢰하고 하니까 이 몽키 데디몽키도 계속 빼갑니다. 저는 계속 빨리고 있어요 저는. 저는 빼가는 게 없어요. 저는 왜냐면 또 그 분야가 중상급이고. 얼마 전 또 스매싱도 또 빼갔더라고요. 스매싱 뭐 못 빼갔어요? 또 바닥에 찍는 것도 아~ 쭉쭉 빼갑니다. 그 포인트도 좀 빼가고 막 왜냐면 지키겠습니다 이제 저 아니 우리 회원들한테 풀어야죠. 아, 그건 당연히 풀죠. 그 풀면 어차피 촬영을 제가 하는데 뭐 지킬 수가 없는데 그거 뭐 그래서 좀 아끼고 싶죠 저는. 그 저번에 항상 늘 하던 얘기 있잖아요. 사업가랑 사기꾼은 아, 그렇죠. 사업가랑 사기꾼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렇죠. 예, 그 저희가 그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그런 강의들은 제가 늘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무조건 예,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드러난다고요. 예, 저희의 강의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저거 해도 될까? 저랬을 때 진짜 바뀔까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났을 때 와, 그게 정말 팩트였네. 아, 이게 진짜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됐네라는 걸 그런 진실에 대한 자신감 정말 있습니다. 정말 자신 있고요. 앞으로 저희 몽키 테니스 또 데디 몽키님이 저랑 같이 하는 만큼 저희 지금 계속 요즘 어떻게 보면 직장으로 따지면 야근이에요. 새벽 2시 어제도 3시에 들어갔는데 진짜 계속 야근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저희도 힘이 나고요. 더 열심히 앞으로 막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 진짜 최고의 그런 지도자의 대열이 지금 세계 최고. 아, 세계 최고. 아, 세계 최고의 지도가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몽키 테니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